지금 봄마 봄마 이게 뭐야? 지금 봄 깨우면 안 돼. 봄마 언니. 응? 언니는 이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다 봤네. 그러네. 진짜 싫다. 이미 다 봤는데 뭐 어쩔 수 없지. 우리 아빠만큼은 진짜 보여주기 싫었는데. 언니가 저번에 물었죠.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냐고. 어렸을 때 하늘이랑 하루하루 세어가면서 기다렸어요. 아빠가 오는 날만. 아빠 왔다! 아빠가 지방에 일하러 갔다가 1년에 한두 번씩 집에 왔거든요. 저는 명절보다도 제 생일보다도 그날이 좋았어요. 시발놈들이 이렇게 호구로 말 잊었어. 알겠어. 빨리 누구한테 비야? 뭐하는 거야 지금? 야 너 뭐야 오빠! 오빠 안 돼! 너 뭐라고 하라! 너라고 하라! 이거 너라고 하라! 이거 너라고 하라! 나 내가 갑자기 왜 너를 꼭 만나려고 하는지 안 궁금해? 이게 우리나라 최초로 그렇게 될 공식이다. 너는 이게 맞다고 했고 나는 이게 틀리다고 생각했지. 아니 틀려야 한다고 생각했지. 홀란드 교수님이 발표한 거야. 네가 맞고 내가 틀렸단다. 어때? 나랑 같이 한번 잘 만들어보자. 응? 세상 좀 놀래켜보자. 교수님, 교수님 죄송한데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심심할 때 이거 한번 읽어보고. 김보험 환자 퇴원하는데요. 잠시만요. 저 이거 413만 원인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. 외과병동 김보험 환자 맞죠? 네. 정산 다 하셨는데요? 네? 더 하실 거 없다고요. 야 이거 진짜 매력 있는데? 야 태훈 생각보다 맛있더라? 맛있다니까. 인정. 치울까? 네, 이제 치우. 잠깐만, 스톱! 자, 다들 배도 부르겠다. 소화 좀 시켜야죠? 아, 소화시켜야지. 소화시켜야지. 뭐야? 몰라. 몰라요? 네. 어? 어떡해! 둘, 셋! 뭐가 태웠을까? 나 아니라니까. 나 언니 덕분에 지금이 조금 좋아졌어. 진짜? 응. 야, 거기서 뭐해? 들어와, 들어와.